카드값 500만원, 보험료 90만원, 적금 100만원, 개인연금 20만원, 사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재벌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다시 찾아온 카푸어 라디오. 아, 그리고 카푸어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사연이 있으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사연을 다 받고 있으니까 주저없이 신청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차를 갖고 출연하셔서 카푸어 컨텐츠, 차주성과 컨텐츠, 그리고 여러 컨텐츠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신 김에 구독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십시오. 지부님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소재와 말씀씨로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37살 남자이고요. 현재 저는 울류 말리부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X6 페이스리프트 사전 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7월에 한국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X6는 50% 이상 선납 후 3년 할부 아님 가능하다면 일시불로 생각하고 있고요. 40i로 구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차 과연 꾸준히 무탈하게 끌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돼서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어 사연 보내드립니다. 아, 일단 X6를 사고 싶다. 아, 진짜 이거 디자인이 엄청난 차죠. 원래 BMW 차 자체가 뭐 잘 나가고 잘 서고 정말 펀 드라이빙 여기에 맞춰진 차인데, 이 X6만큼은 정말 그게 아니어도 너무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누구나 꿈꿔볼 만한 드림카다, 이런 차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카푸어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이제 드림카로 뽑히게 되죠. 아, 근데 이 X6의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 예상도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봤는데 살짝 아쉬운 게, 일단 특히 전면 모습이 살짝 그 좀 현대차스럽게 좀 바뀌게 됐거든요. 뭔가 산타페를 살짝 연상시키게 하는, 또 그릴만 보면 살짝 K7 느낌도 조금 나요. 그래서 아, 이전 디자인에 비해서 살짝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뒷모습에 이제 테일램프 부분이 이제 좀 한 줄 라인으로 착 요즘 대세인 느낌으로 나왔는데 살짝 이제 전기차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11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해 현재 평균 순이익은 2,500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벌이입니다. 일반 회사원보다는 많이 버는 건 알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이어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안정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선택을 하셨군요. 그리고 월 순수익 2,500만 원. 일단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만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형님, 아, 엄청난 수입이네요. 그래서 현재는 뭐 걱정할 게 따로 없어 보이는데요? 우선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도 받은 게 있습니다. 총 대출금, 원금, 이자는 월 150만원. 아파트 대출금 포함 150만원씩 나가고 있고, 와이프 자동차 할부금은 106만원. 와이프 차는 트레일블레이저 2년 할부로 106만원씩 1년 남았습니다. 카드값 500만원, 보험료 90만원, 적금 100만원, 개인연금 20만원. 고정지출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현금이라고 치면 현재 사업하는 곳에 보증금 권리금 하면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일단 대략 월 지출이 1,000만 원이네요. 야, 진짜 후덜덜하네. 이런 경우는 진짜 사업이 한 달이라도 삐끗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잘 벌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지금 저는 현재 결혼을 했고요. 아이도 두 명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5살하고 7살입니다.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너무 갖고 싶은데 X6를 접고 모으고 있다가 다음 투자 사업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고민됩니다. 사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재벌님 알려주세요. 일단 37살이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두 명까지 있다. 그럼 살짝 좀 고민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산차만 두 대를 끌다가 드디어 첫 수입차를 고민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생활하다 사업해서 갑자기 큰 돈이 딱 들어왔어. 아, 이럴 때 갑자기 남자들은 다른 차가 보이거든요. 위의 차, 최고의 장난감. 이 마음 저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순이익 2,500만원이면은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돈인데 왜 고민을 하지? 아니, 너무나 좀 많이 버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회사 월급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달 못해도 다음 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회사 월급이 아니고요. 내가 잘 못하면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2013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잘 되냐? 아니에요. 이래요. 코인하고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완전 지하실 밑바닥까지 또 찍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 카푸어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순간 돈 좀 벌었다고 갑자기 강력한 차로 바꾸면 분명 후회할 순간이 와요. 작년 7월에 퇴사를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사업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돈 번 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이 훨씬 큰 상태죠. 현재 본인 차 말리부하고 이제 와이프분 차 트레일블레이저를 타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말리부에서 그냥 이렇게 X6 현재 수익이랑 당연히 가능해요. 아 이제 돈 번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X6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 너무 이쁘죠? 이 차는 성능을 떠나서 패션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이쁩니다. 아직도 도로에서 보잖아요? 와 소리가 나올 정도긴 해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진짜 뒷좌석이 헬이에요. 아이가 없으시다면은 모르겠지만 뒷좌석에 카시트라도 싫고 또 5살, 7살이면 카시트 무조건 하나 이상은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그냥 감옥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타기 딱 좋은 차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많은 아빠들이 눈물을 머금고 X5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당연히 X5도 이쁜 차긴 하지만요. 일단 왜 버리시고 월 평균 지출이 1,00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여기에 1억이 넘는 X6를 요즘 같은 금리에 할부로 사게 된다면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개선하면 차 가격이 더 올라요. 당장 할인도 없고요. 만약 한두 달이라도 사업을 삐끗하게 된다? 그냥 있는 차도 팔아야 될 정도로 좀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란 게 그래요. 만약 X6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할부로 사게 되면요 곧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5살이고 7살이고 다 유치원만 다니니까 뭐 크게 돈 나갈 일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더 크면 진짜 폭발할 시기가 올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현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느 정도로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지. 저도 꿈에 그리던 좋은 차를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헬스장이라든지 유튜브가 잘 될 때는 다음 차 뭘로 바꾸지? 야 다음 차는 또 이렇게 뭐 포르쉐? 뭐 레인지로버? 이런 식으로 즐거운 상상도 하고 오늘 외식은 소고기 무가 한우로다가? 이런 생각도 막 많이 하다가 이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아 괜히 이 비싼 차 사가지고 막 차에서 한숨 쉬면서 아 뭐 어떻게 할까? 무슨 외식은 외식이야? 이제 그냥 삼각김밥이나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차 안에서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려고 이 카메라를 켰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누굽니까? 카포 대장 재벌입니다. 또 희망의 아이콘. 자 그럼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항. 일단 할부로 사실 거면 비추입니다. 지금 이율도 너무 높고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지출을 더 늘린다는 거는 정말 모험입니다. 월 수입 2,500만 원이 250만 원으로 주는 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전 계약해놓은 X6를 일시불로 사실 수 있다. 아 그러면 강추드립니다. 그럼 벌써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일화는 일시불로 살아요. 아직은 차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돈을 계속 모으세요. 저축을 계속해서요. 그리고 이안 X6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올 때쯤이면요 지금 현 모델 있죠. 아마 BMW 특징 아시죠? 폭풍 할인을 시작할 겁니다. 중고차 매물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사실 모든 차들은 신형이 갑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 모델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그 예상도에 나온 그 모델보다 더 이뻐요. 그렇다고 또 실내가 많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커브들로 해서 일자로 쭉 이어지게 되고 이제 기어 노브 같은 게 이제 살짝 이렇게 까딱까딱 요 손가락 아시죠? 요거 요즘 신형 BMW 신형 나오는 이 기어봉 요걸로 바뀌긴 하지만 큰 레이아웃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BMW 오래 타신 분들은 X6 페이리 모델이 나와도 아 뭐가 바뀐 거지? 크게 바뀐 건 없나? 아 BMW구나 아마 이러실 거예요. X6 같은 경우는요 30i든 40i든 50i든 뭐 디젤이든 일단 디자인으로 먹어주는 차기 때문에 뭐 사실 거기서 등급도 크게 상관없지만 40i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40i는 강추드려요. 특히 BMW의 6기통 가솔린은 정말 일품이거든요. 결론! 구형이든 신형이든 일시불로 사세요. 할부로 사실 거면 참으세요. 돈 모을 때까지 무조건 일시불로 사라. 그리고 사업 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5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고 4,000만 원이 돼서 다음에는 저 레인지로버 사도 될까요? 요렇게 해서 사연을 보내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하지만 사업이란 게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대비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만약에 사연자분 또 차 나오면은 꼭 희승기로 한번 또 출연을 해주세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고민 해결 재벌!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